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미술사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이면서 꽃미남으로 유명한 라파엘로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 이탈리아 우르비노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우르비노 공국의 궁정 화가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 유년 시절은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에게 그림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시절 돌아가시어 삼촌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1504년 21살에 라파엘로는 피렌체에 오게 됩니다. 이 당시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피렌체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의 인체의 역동적 묘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도, 균형, 수프마토 등두 화가들의 장점을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1508년 라파엘로 25살에 베드로 대성당 책임자였던 도나토 브라만테가 라파엘로를 교황님에게 추천하여 로마로 오게 됩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는 라파엘로에게 바티칸 시구관에 개인 서재를 장식할 그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서명의 방에 있는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이후 라파엘로는 화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얻었고, 귀족과 성지자들의 초상화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림 주문이 너무 많아 제자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라파엘로는 성격이 쾌활해서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으며, 무엇보다 잘생긴 외모로 로마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조르조 바사리가 1550년에 쓴 미술과 열전을 보면, 라파엘로는 성품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1514년에 그린 시스티나 성모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아래 천진무구한 아기 천사들의 모습이 유명한 작품이고, 슬퍼하면서도 인자한 성모 마리아 모습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라 돈나 벨로타라는 작품이고, 라파엘로 초상화 중에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귀족 부인을 그린 작품인데, 중세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성 미의 얼굴입니다. 이 여성은 1514년에 그린 시스티나 성모라는 작품의 성모님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베르나르도 추기경님의 조카였던 마리아 빈비에노와 1514년에 약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에게는 오랫동안 교제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르게리타 루티라는 여성입니다. 라파엘로는 결혼을 미루면서 마르게리타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게리타의 아버지가 제빵사여서 그녀를 빵집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제목은 라포로나리나 빵집딸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 있는 이 여인이 바로 라파엘로 애인 마르게리타 루티입니다. 시선을 정면을 하고 가슴을 드러난 채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 발에 밴드가 있는데 2001년 그림을 보고 나는 과정에서 왼쪽 팔에 밴드의 색이 덧칠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색을 지어보니 라파엘로 우르비누라는 이름이 표시되었습니다. 또한 손에 있는 반지가 덧칠로 지어진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라파엘로가 죽고 라파엘로 제자들이 그녀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덧칠을 했고 그것을 다시 벗겨냈습니다. 천재화가 라파엘로는 1520년 갑작스런 고열로 37살에 운명하였습니다. 라파엘로는 마지막 임종의 순간 마르게리타와 같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사랑으로 고열로 급세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고열이었는데 의사가 처치를 잘못하여 혈액을 많이 뽑아내어 의식을 잃었고, 그로 인해 운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라파엘로가 죽고 나서 장례식에 찾아온 여러 명의 여성이 자신이 라파엘로 연인이라고 주장을 했을 정도니 생전에 많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루어졌고 그의 유해는 로마 판테온 신전에 묻혀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화가 라파엘로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